자, 위에 띠네요. 호떡. 네, 호떡까지 한번 줘버리고, 어, 상대방 지금 나가려고. 호루쭈! 하여, 어, 안녕하세요, 아드님들. 자, 오늘은 10억인 스쿼드를 제작해볼까 합니다. 요 맡기신 주인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희 큰딸이 3학년이니까 3살 차이거든. 거의 아드드야. 안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맞춥니다, 얘들. 딸내미 생각나는구만. 아무튼 여러분들, 자식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쿼드, 10억 스쿼드, 호러스 되는 10억 스쿼드 기가 막히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호싱! 호러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굴리쭈 형님이, 예. 굴리쭈 형님의 5가 정도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예.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크레스포 좀 생각해 봅니다. 크레스포 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LA형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른쪽 가야 되는데, 금방 맞춰버려. 저는 왜냐면 잘 알기 때문에. 루이스 피고 형님의 조금 돈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크로스가 108, 커브가 107. 요 형님은 TC보다 커브가 좋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로스를 위한 여기 피고 형님이 들어가 버린다고. 호로스 스쿼드니까 여기 무조건 피고 형님이 딱 들어가 버려. 크로스 올리면 그냥 받아먹고, 여기서 올리면 그냥 받아먹어버려. 그 다음에 LDM에 약간 공격적인 재능을 갖춘 이 선수 넣어봐야 됩니다. 근데 포그바가 안 봐도 1억 6,500. 오, 9,500까지 나왔는데, RDM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발라그 형님이 있는데, 요 수비형 미드필더, 4-2-2를 쓸 때 요 미드필더는 무조건 공격 재능을 갖춰야 돼요. 왜냐, 중앙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 LAM, RAM이 들어와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뭔가 배급해줄 필요가. 자, 그리고 항상 여기는 국룰 있죠. LCB, RCB 국룰이 있어요. 누구? 9,400만원. 자, 9,400만원에 여기에 반데이크인데, 반데이크 말고 딴 거 쓸 돈 있으면 딴 거 갑니다. 여기다 보고 있고, 이쪽은 뭐 국룰이죠, 여러분들. 그 형님. PD시드, 산드루. 자, 3,800만원을 썼고, 돈이 나오면 바쁩니다, 여러분들. TT 산드루 썼고, 여기에는 국룰로, 카일 워커 형님이 가요. 국룰이에요, 국룰. 국룰로 여기에다 5칼 넣어주면 돈이 8억 2천. 급여는 14가 남아요. 그럼 누구? 반대를 사려는 게 15네요. 어, 그렇다면, 피고 버려. 오케이. 자, 오베르마르스 한번 크로스를 좀 볼게요. 오베르마르스가 107입니다. 크로스 커브 101이고요. 오베르마르스 여기 가면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호날두로 갈 수 있어요. 호날두 여기다 갈 수 있어요. 호날두로 갔다가 여기다가 오카를 딱 가버려. 5천 정도 부족해. 이렇게 딱 왔고. FC가 지금 잠깐만. 어? 야, 빠짐방만 돌리면은 4-5천은 나오지 않냐? 이호 형 제발 PP에. PP 얼만데 뭐? 이거야 이거? 아, 5천에서 1억. 맞네. 이게 낫겠네 이게. 어디 PP 어딨노? 이건가 이거? 여기서 1억 떴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 1억 한 번만 뜨면 진짜 야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짜스! 봐봐, 형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맞잖아. 오케이. 좋았어. 줄 수 있나 이거? 형 아들이. 9,990에 이거 형 아들이 좀 줄 수 있나 이거? 우리 형 아들이. 우리 뚜까 어서오세요. 오케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케이, 완성됐다. 오케이, 드디어 완성됐다. 역시 우리 시청자 형아들 덕분에, 또 우리 초등학생 6학년의 우리 아들내미의 스쿼드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초등학생 6학년의 우리 아들내미의 스쿼드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예. 10억이 넘었고요. 예, 185급여에 깔끔하게 날강도와 그 녀석과 루드 굴리트를 최전방에 박아놓고, 양발의 윙어들, 예, 크로스가 좋은 양발의 윙어들을 측면에 배치를 해놨고요.
중앙에서 공격력이 받쳐주고 수비력까지 받쳐주는 티디 포그바와 미하일 발락, 알렉스 산드로와 카일 워커, 리오 퍼디난드, 버질 반다이크는 티디 시즌의 국룰 포백 반데르사르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스쿼드 완성을 시켰고요. 예, 바로 한번 출장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적응도 안 채우고 가버릴게요. 역시 강두바. 잠깐만, 스쿼트 좀 기네. 다리가 길어가지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스쿼트 좀 기네. 오, 인수 파티 뭐하지? 참, 저런 걸. 잘라버리죠. 역시 가쿠바. 가쿠바 진짜 좋아. TT 시즌은 가쿠바 무조건 써야 돼. TT 시즌 가쿠바 무조건 써야 돼. 저 이제 날강도 막 아픈 척 하는 거 봐봐. 오로쭈 까비 킹드베드. 오케이, 반다이크 잘라주고 다시 한번 반다이크 킹드베드 주고 아래 주고 오베르마스 개인기 한번 쳐주고 뒤에 주고 투 다시 한번 주고 아래 주고 킹드베드. 역시 킹드베드. TT 시즌에 꼭 써줘야 될 킹드베드 굴리쭈. 좋죠. 역시 굴리쭈. 돌아버리고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자꾸 돌아버리잖아. 우베르마스 좋고요. 다시 한번 호로쭈 굴메스. 플리플레. 오케이, 뽀그바 이어포스트로 준거리 까비. 다시 한번 호로쭈 한번 도전해볼게요. 호로쭈 굴맨. 헤딩이 조금 아쉬웠다. 이게 적응도가 1이라는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적응도가 1이라는거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드루 국물 풀백 산드루. 와, 국물 풀백 산드루 툭 주고. 자, 위에 뛰네요. 호떡까지 한번 줘버리고 상대방 지금 나가려고. 호로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호로쭈를 위한 TD 시즌 오베르마르스와 네드베드의 호로쭈. 오케이, 요새 바디 페인트 이렇게 먹혀 여러분들. 바디 페인팅 보셨죠? 주고 호로쭈 사이드 줘버리고. 뭐 역크 한번 올려버릴까 이렇게? 역시 오베르마스의 호로쭈. 오케이, 줘버려 제끼고 줘버려. 역시 굴맨. 자, 갑시다. 호로쭈. 오케이. 자, 5대0까지 됐는데도 상대방은 멘탈이 아주 강한 분 같네요. 네. 한 골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포그바 플리플랩 좋아요. 드림 아주 좋아요. 그냥 포그바 주고 백슛 하다가 앞에 툭 줘버려. 다시 한번 밑에 주고 날강도 주고 힐플리 뽀그바. 마무리가 뽀그바까지 까비. 키퍼가 잘 막아버렸네. 예, 기가 막혔다. 야, 기가 막혔어. 호로쭈를 위한 제가 슈팅이 13대0, 유슛이 10대0, 득점도 5대0. 오케이, 빵빵. 오케이. 야, 어떻게 뭐 주인 만족하니 이거? 적응도 1이었는데. 만족하니 이거 주인분? 막는 걸 보니 뭐 씨 막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 반다이크와 퍼디난드가 뒤에 맞추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호로스를 위한 10억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스쿼드는 여기까지. 자, 오케이.